다섯 번째 단계는 로컬 서버를 구동하는 거예요. 로컬 서버를 구동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파이어베이스 자체가 로컬 서버를 구동하는 모듈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도록 하죠. 파이어베이스 서버 only hosting 명령을 쓰게 되면은 요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localhost 5000번 접속하면은 요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은 현재 지금 로컬 서버가 구동 중입니다. 명령어 들어갔던 것이 첫 번째 들어간 것이 파이어베이스 서버 only hosting. 그죠? only 옵션 주고 hosting. only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게 좋죠. 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로컬 서버 맞죠? HTTP 로컬 호스트 5000번 동작하고 있다고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은 요 메시지 들어보시면은 여기가 주소입니다. 로컬 호스트 5000번 해서 셋업. 지금 우리 앱이 동작하고 있죠. 그죠? 지금 아무것도 없긴 합니다만은 요런 모습의 앱이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앱과 우리 구글에 구성해 둔 파이어베이스 요 프렌드 앱이 라고 하는 요 녀석 있잖아요. 얘 간의 소통, 통신하는 메커니즘이 구축이 된 거예요.